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거든. 그 아주 간단해. 두 자연수 AB가 있어. 이것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할때 일단 궁금하지. 왜 G라고 하고 L이라고 할까? 이거 영어가 greatest에서 온 거야. 그 다음에 그 L은 리스트일 것 같아요. least에서 온 거야. 외우긴 쉽겠지? 이렇게 의미를 기억하면. 그랬을 때이 AB하고 G하고 L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GCD로 나눠지고 어떤 작은 A, 작은 B가 나오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거를 식으로 쓴게 얘야. A는 small a 곱하기 g지. 그리고 b는 small small b b 곱하기 곱하기 g. g가 되지. 그럼 a와 b는 작은 a, b는 서로 소겠네요, 둘 다? 그렇지. 서로소가 되겠지. 왜냐면 서로소가 아니면은 더 나눴을 테니까. 두 가지씩을 만족하는데 너무 당연한가 봐봐. L.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G 곱하기? 작은 a 곱하기 작은 b.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G라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 그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곱하기 B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 제일. A 곱하기 B를 하는 게 뭐랑 같냐면 L 곱하기 G하고 같대. 최소 공배수하고 최대 공배수 곱한 거랑 같대.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왼쪽 편 A 곱하기 B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거기 곱하기 G가 되고 small b 곱하기 g가 G가 되니까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따로 생각해 볼게. 응? L 곱하기 G 해볼까? 그러면 L은 뭐였어? a 여기서. small a 곱하기 small b 곱하기 g 그 다음에 G는 그냥 G야. 그럼 똑같네요. 둘다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제곱이 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좀 결과를 외워야 될 필요는 있어. 여기서 핵심적인 모든 내용 다 잊어버려도 돼.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이 그림이야, 사실.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서 쓴 것이 이런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L은 이렇게 되고, 얘는 외워야 할 것. 그러면은 모든 정리가 끝나지? 증명은 쉽다. 증명도 나중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증명들이 필요한데, 증명은 너무 쉽지. 왼쪽을 ABG로 표현하고, 오른쪽도 ABG로 표현했을 때, 똑같이 ABG의 제곱이 되니까 같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야. 168번. 자연수 A와 15의 최대 공약수가 3이고, 최소 공배수가 60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A 곱하기 15는 3 곱하기 60이니까 A는 180 나누기 15. 그러니까 12가 나오겠네요. 근데 아빠는 180 나누기 15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15랑 60이랑 먼저 약분을 시키면 되네요. 곱하기를 크게 해서 큰 수를 만들어서 큰 수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지. 그러면 여기서 약분을 해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하고 5가 되지. 그 다음에 5하고 12로 12. 되겠네요. 그러면은 A는 12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좀 중요하다. 계산 줄이자, 그지? 윤우가 요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수학을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잘 풀었는데 직접도 할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이용해서 할수 있어. A와 15의 최대 공약수가 3이지. 근데 15는 3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3이고 최소 공배수가 60이야. 60은 뭐지? 얘 얘 제곱 제곱 곱하기 곱하기 3 3 곱하기 곱하기 5. 5잖아.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A를 추측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2에 몇 승이 돼야 되냐면은 2승이 2에 돼야겠네요. 2승이 있어야 이게 생기겠지, 여기. 그래서 2에 2승이 되고 3은 몇 승이 되겠어? 한개 있으면 돼. 3은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 무조건 3이 겹치는 게 있다라는 뜻이니까 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는 5는 한 없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와서 4, 3, 10이지. 그래서 이거는 풀이 1이 되고 이건 풀이가 되는 거지. 이건 추측해서 하는 거야. 어떤 둘다 좋다고 생각해. 근데 뭐가 더 간단하니? 저는 풀이 1이 좀더 그렇지. 간단한 풀이 것 1이 같아요. 간단하지. 그래서 관계를 이해해서 하면은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지. 169번도 비슷한 문제네요. 그러면 해볼까? 곱이 300이고 최소 공배수가 60인 두 자연수의 최대 응? 공약수. 바로 그냥 300 나누기 60 하면 되니까. 300은 식을 만들지, 일단. 300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B 60 곱하기 곱하기 G G.
이렇게 쓰자고. 네. A 곱하기 B도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이걸 쓰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바로 0 없어지지? 네. 아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네. 그다음 6은? 30이랑 약분돼서 5가 되니까 B는 5. 끝. 복잡한 계산 안 한다. 네. 끝났네. 그러면은 여기서 외울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약수의 관계 그거만 정리해보자. A, B 두 수가 있고 네. L이 최소 공배수 네. 다음에 G가 최대 공약수 어떤 걸 알고 있지? 제가 혹시 써도 될까요? 어 그래 A랑 B를 거꾸로 나누기 했으면 여기가 G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small A, small B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L은 G 곱하기 small A 곱하기 small B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구하면 일단 A 곱하기 B는 그러면 이거는 G 곱하기 small A 곱하기 G 곱하기 small B잖아요. 그리고 L 곱하기 G는 L은 일단 G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G고 G는 그대로 G 쓰면 얘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외워야 할 것은 뭐다?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다. 끝!